네, 이번에는 범띠. 네. 범띠 1월생부터 12월생에 네. 타고난 사주, 그리고 뭐 성향, 뭐 직업, 금전은 그 타고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월생 범띠 이민년에 1월생들 범띠인데요. 연령 불문하고 1월생으로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1월생 범띠들은 올해 기운 자체가 약간은 조금 만약에 내가 어디를 이제 나갔다. 내가 어디를 대표로 나갔다. 근데 약간 기운이 안 좋아. 그러니까 올해를 조금 미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낙성, 낙방 이런 기운이 조금 들어옵니다. 1월생들은 여기 타고난 사주는 굉장히 말할까 장군의 사주다. 여기도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사업가가 아주 많고요. 자기 일을 하는 자영업, 그리고 기술직이나 연예인,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은 그 성향 자체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아주 뭐랄까 직선적이고 아주 단단하고 뭐 이렇게 성격 자체가 유들유들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분들은 아주 그 직관이 좋고 그러니까는 추진력도 좋고 말하자면 배짱도 좋고 우직하고 그리고 또 아주 그냥 뭐 결단력도 빠르고 이런 분들이 많아. 말을 돌려서 뭐 이렇게 뺑뺑뺑 돌려가지고 하는 성격도 못 되고 아주 직선적이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씩씩하지. 1월생들의 사주는 그렇게 성향 자체가 아주 좀 이렇게 굵고 넓고 그리고 강한 사주라서요. 여자나 남자나 1월생들은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뭐 자영업 기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금전으로 보군요. 뭐 원래 금전 복은 많아요. 1월생들이 금전의 복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전에 안주하지 않고 굉장히 좀 더 멀리 그러니까 이상이 높다고 해야 되냐 아니면 눈이 높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인생의 가치관이 높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 안주하지고 금전으로 금전복은 많은데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자기의 일에 그 어떤 그 사업의 그 일에 대한 그 퀄리티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에 대한 자부심이 많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높기 때문에 금전은 거기에 충실하기 때문에 금전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이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성격들은 아니에요. 명예의 욕이 아주 높아서 특히 높은 공직에 있는 분들도 상당하게 많으신 분들이 1월생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애 그 첫 달에 첫 해에 태어난 이 정월생들은 보면은 지는 거를 싫어한다. 그리고 남의 밑에 지시를 받고 이렇게 좀 숙이면서 가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사주들은 그러니까 우두머리의 기질이 당연히 보스 기질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기 일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사주들이 1월생들이에요. 이 범띠들이. 그리고 금전복은 뭐 당연히 타고 들었고 이 올해는 조금 운기 자체가 조금 낙방수 같은 게 있어요. 뭐 내가 원하는 위치나 어떤 그 타이틀을 조금 따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전반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올해 상반기는 조금 부족하고 중반기 넘어가고 뒤로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기운들이 있는데요. 올해 그런 기운 자체를 조금 없애서 간다면 좋겠고 여기 상반기 중반기 안쪽으로 조금 상문 쌀 조금 들어오니까 상문 조개 그러니까 상문하는 거 그런 거 조금 신경 써가지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올해 기운 자체는 많이 조금 이제 작년보다는 운기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중반기부터 좋아진다. 빠르면 중반기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시는 일에 대한 문서로서 기운은 조금 약한데 하시는 일에 대한 변화무쌍한 올해 한 해의 기운이고 크게 여기 소득을 바란다기보다는 올해 조금 입지를 다지고 작년에 허물어졌던 것들을 올해 다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올해 좀 탄탄히 하는 그런 한 해라고 여기시면 좋겠어요. 어떤 결과를 당장 본다기보다는 올해 작년에 미진하고 허물어졌던 부분들을 올해 보수하고 또 이렇게 보강하는 그런 한 해로 맞으시면 되겠어요. 뭐
오늘 그 기운 자체가 바빠지는 한 해긴 한데 너무 바쁜 와중에 건강은 반드시 챙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건강으로 조금 과로해서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 직업적인 것도 그렇고 금전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사주도 그렇고 사주 자체가 강하고 기운차니까 올해 기운은 그렇게 흥패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올해는 보강을 해서 좀 차분하게 보강하고 보수하는 그런 기운으로 가셔야지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면 반드시 여기는 조금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문서 잡는 것도 조금 미루시고 뒤쪽으로 조금 미루셔서 연말로 미루셨고 아니면 시작도 연말로 좀 이렇게 미루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2월생입니다. 임범띠 2월생입니다. 사주 자체가 2월생 범띠가 여기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태어나서 7세 미만 그때쯤에 조금 몸이 많이 허약했던 분들이 많으셔. 그러니까 좀 많이 약하게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칠성다리, 명다리를 놓는다 그랬지, 칠성줄에. 그러니까 칠성줄에 명다리를 놓던 2월생들이 명줄이 조금 짧은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어디 절에 가서 이렇게 명다리를 올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명줄이 조금 짧은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 7세를 넘기고 하면은 그래도 여기는 명줄은 길게 이어갈 수는 있다. 근데 다른 띠, 이 범띠에 예, 그 1월부터 12월생들 그 중에 2월생들은 조금 명이 좀 남들보다는 조금 짧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 그러니까 명줄이 그렇게 긴 사람들은 아니다. 2월은 온전한 달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2월 한 달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짧은 달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 무당이 봤을 때는 2월 달이 이 무당이 봤을 때는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달이거든요. 부족하긴 하지만 영으로 꽉 차 있는 달이다. 그러니까 2월생들이 무당도 많고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2월생들은 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분야가 정신적으로 발달하신 분들의 사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하시는 일, 창조, 창의, 그리고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 무당, 아니면은 뭐 저기 목사, 아니면 스님, 뭐 이런 분들. 스님은 4월생들이 많은데 무당은 특히 무속은 2월생들이 좀 특별하게 많아요. 또 굉장히 잘 불리시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발달된 분들. 눈치가 빠르고 영민합니다. 그래서 예리해. 그러니까 말하기 예리한 것보다 예민하지. 예민하고 완벽주의자적인 성향 때문에 본인이 나를 볶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과되는, 그러니까 그 완벽함 속에 본인이 피곤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옆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식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솔직히 말해서 피곤한 성격들이지. 완벽주의자인 기질이 본인 또는 타인으로 조금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완벽함을 완벽주의자 기질은 본인이 조금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는 작용, 좀 훈련도 좀 필요하시겠다. 2월 생들이. 그래서 올해 이민년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이민년 여기 기운 자체가 두 갈래 양갈래 길을 놓고서 헤매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직장으로든 아직 자리가 안 잡힌 분들은 여기로 가야 되는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이게 너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리 길을 못 찾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갔을 때 내가 좋아해야 되는 길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돈이 되는 길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 특히나 젊은 분들. 그러니까 그 길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거기에 답은 본인한테 달려있고 정말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어야 되지 금전으로 따라가서 쫓아가다 보면 이거는 오래 못 간다고 쳐.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은 본인의 직성대로 내가 좋아서 재미있어서 일을 즐기듯이 해야지 돈 때문에 따라가서 마지못해 하는 짓은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한 가지 직업으로 꾸준히 가야 된다고 보면은 저는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좋아서 그쪽에 호기심이 많아서 비록 조금 눈이 높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 몫은 요만한 사람인데 이 그 직업 자체를 너무 높게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힘들어 본인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요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 올라가고 또 하나 올라가고 그 분야에서 그 줄기로 그렇게 해서 올라가셔야지 너무
목표치를 높게 잡으면요, 본인이 피곤한 거야. 그리고 가다가 도중 하차하면은 또 좌절되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올해 기운을 느끼시어서, 올해 기운은 양갈래의 길로 만약에 결정을 하신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본인이 정말로 좋아해야 할 일이고, 정말로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을 낮은 단계서부터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나누듯이, 그렇게 해서 베테랑까지 되는 자리까지 가셔야지, 한발 이게 껑충 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업적으로 가신다면은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가신다면은 끝까지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직업의 운기를 잡을 수 있는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여져. 무슨 뭐 타로 카드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어떻게 풀어서 편안하게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두 갈래의 길로 내가 운명을 정해야 되는 그런 길로 내가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예, 선택을 잘 하세요. 어느 길로 가든 본인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후회가 없기를 바라고요. 돈을 쫓아서 가는 것보다 내가 좋아서,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일에 정말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원해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보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정말로 돈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해서 결정 잘 하시고, 어떤 결정에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결정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결정 잘 하신다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에 중도 포기하거나 꾸준히 하셔야지, 포기하고 다른 길로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은 헤매다가 볼일다 봐. 그러니까 결정 잘하죠. 결정이 한 해가 됩니다. 그것이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그것이 좌우가 돼요, 올해 결정으로.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 2월생들은 좀 젊은 분들에 한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3월생의 범띠이십니다. 아이고, 여기 늑수글에 한 사람도 많구나.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세상 다산 사람처럼 나이가 20대 30대인데도 여기 생각이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 같지가 않다. 성숙된 사람이 많아요. 애늙으니 기질이 많다, 이 3월생들이. 애늙으니 기질이 많아 놓으니까, 아, 벌써 윗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척하니 알아듣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실수를 잘안 합니다. 말실수나 행동거지, 그리고 일에 대한 오류, 이런 것들이 적어요. 그래서 3월생들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예의 바르고, 그리고 실수를 잘안 하고, 말도 그렇게 조심하게 잘 하고, 뭐 이렇게 덤벙대지도 않고, 그래서 꽃피는 춘삼월에 이 범띠가 생활의 이 활기가 올해 들어오는데요. 초반 조금 지나면 괜찮아요. 생일달 지나면 괜찮겠어요. 운기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뭘 시작하셔도 좋고, 변화무쌍한 한 해이긴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본인의 운기를 찾아서 가신다면 올해는 운수 대동이야. 3월생들이 최고 좋아요, 여기는. 그래서 올해 무엇을 하셔도 좋고, 뭐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을 하셔도 좋고, 아우, 여기는 뭐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너무 좋습니다. 3월생들 최고 좋습니다. 아, 범띠 3월생들이 아주 좋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보세요. 올해 기운 내셔가지고, 용기 내셔가지고 시작을 하신다면은, 어디 도전이나 뭐다 좋아요. 문서든 뭐든 다, 여기는 다, 뭐 모든 게다 해당됩니다. 3월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베스트야, 베스트. 아유,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 여기 너무 좋아. 근데 여기 젊으신 분들은 조금 연인 간에 이별이 있을 수 있어요. 싸워가지고 잠깐 헤어진다든지, 연인 간의 이별, 요런 게뭐 부부 간이든 연인 간이든 이별수 요런 게 있는데, 그거 빼고는 괜찮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3월생들이 최고 좋습니다. 베스트. 아우, 여기 너무 좋은데? 아우, 여기 좋아요. 최고 좋습니다. 뭐 주변에서도 사람들도 나의 그 의견을 잘 따라주고, 호응도 잘 해가지고, 내가 뭘 하더라도 이렇게 걸림길이 없어, 올해는. 쭉쭉 밀고 나갑니다, 3월생들, 범띠들. 아우, 너무 좋아서 뭐, 여기는 그만할게, 너무 좋아서. 4월생, 범띠 4월생입니다. 4월생들 보면은, 참, 여기, 특히 4월생들은 이상하게 있잖아요. 자꾸 목전에서 깨지고, 결혼이던 어떤 뭐 저기 뭐 어떤 중대한 일이던 간에 자꾸 목전에서 이게
자꾸 어그러집니다. 이상하게 자꾸 그런 형국이 들어오는데 조금 힘들었겠다. 여기 3년 동안 힘들었겠다. 답답수가 3년 동안 들어와서 3년 동안 힘들었는데 여기 4월생들은 성향 자체가 여기 아주 인정스럽고요. 이분들이 아름다운 걸 좋아해. 예쁜 거 아름답고 멋있고 이렇게 외향적인 걸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미용업계. 예, 직업적으로 직업군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니면은 헤어 아티스트, 그러니까 미용 업계 아니면 네일 아니면은 뭐 타투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아름답게 사람을 꾸밀 수 있는 직업, 의상 디자인 이런 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적 감각이 좋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아주 그것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멋있게 꾸미고 뭐 인테리어, 카 인테리어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든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는 뭐 가구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집도 인테리어도 있고 응? 많잖아요. 그런 직종이 4월생들이 이 범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당발들이지 주변의 인맥으로 요걸 일을 해야 되는 직업들이잖아요. 그죠? 본인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불러들이는 그런 기운으로 내가 먹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송국에 일하는 뭐 저기 뭐야 카메라맨 뭐 이런 사람도 많을 수 있고 특히 뭐 이런 직업들은 기술적인 측면이나 손의 재주 아니면 이렇게 감각적인 걸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기운은 여기 조금 올해 기운 자체가 4월생들은 올해 조금 일은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너무 고르지 말고요. 지금 닥치는 대로 해야 돼. 찬밥 더운밥 가리지 말고 올해는 다 열심히 들어오는 대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르지 말고 가리지 말아라. 응?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응? 4월생들은 열심히 들어오는 대로 하다 보면 그게 켜켜이 쌓여서 우뚝하게 산이 되니 그렇게 고르지 말고 거르지 말고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열심히 하고 몸이 좀 부서져라 일을 해야 돼. 올해는 바쁘게 살아야지 기운이 활기차게 들어옵니다. 남자분들이 참 좋으시네요. 4월생분들은 남성분들이 특히나 좋은데 직업적인 거 일적으로도 올해 기운 자체가 활발하게 들어오니까 그거 자체는 뭐 아주 일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횡재운도 또 여기도 있네. 그래서 복권 한번 사보세요. 사보세요. 저 좋은 꿈 꾸며. 그래서 여기 도화가 만발해서 인기가 많은 직업이에요. 직업 자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이 찾는 직업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러면 그 직업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으로다가는 내가 여유롭게 살 수가 있는데 이 인심이 좋아 써재 끼는 거를 좋아해. 예쁜 거, 뭐 좋은 거, 뭐 이쁜 거 꾸미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취미가 조금 소비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금전에 그런 주머니를 좀 메꾸 좀 꼭 좀 메세요. 이렇게 돈 좀 덜 써. 돈을 좀 저축을 하죠. 있는 대로 쓰지 말고 돈을 많이 쓰네. 그렇게 하신다면은 금전으로도 이렇게 차곡차곡 저축을 좀 하셔가지고 하신다면은 괜찮습니다. 멀리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렇게 사세요. 나가는 돈이 지출이 많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금전으로다가 지갑을 꼭 여미고 좀 소비 성향이 좀 있어. 이 사람들이 사재 끼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세상에 안 살라고 하면은 다 쓸모 없어. 사고 보면 별거 없거든. 그러니까 뭐 새 옷이나 새 신발은 뭐 정월달에 한 벌씩 사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 빼고는 뭐 웬만하면은 소비를 좀 줄이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5월생입니다. 범띠 5월생은요. 아우, 여기는 이렇게 수줍음이 많어. 여기 남자고 여자고 내성적이고 이렇게 수줍음이 많다. 사람들 앞에 다가섰을 때 이렇게 조금 자꾸 이렇게 위축되는 기운들이 조금 있어요.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새새씨 같아. 부끄럼도 많이 타고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사람을 좀 이렇게 가리는 편이다. 낯을 많이 탄다. 이렇게 성향이 이렇습니다. 금전으로다가는 여기는 윤택합니다. 금전의 사주는 뭐 가지고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금전으로다가는 힘은 안 들지만 여기는 보면은 어디를 방문하는 장소 특히 거기를 좀 가려 가셔야 되겠다. 올해는 어디 방문하는 장소를 그러면 어디를 가려 가야 돼요. 어디를 가려 잔치집 돌집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혼식 5월달에 결혼식이 많죠. 그죠? 조금 가려 가셔야 돼. 갔다 와서 후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갔다 오셔서 후처리 잘 하시고 그러니까 어디 잔치집 남의 잔치집에서 조금 탈이 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명심하시고 올해 또 집안으로 또 몸이 편찮으신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하신다면은 직업적으로는 여기는 5월생들은 뭐
특히 여기 뭐 이제 내가 어떤 저 움직이는 거, 움직여서 벌어야 되는 거, 움직여서 벌어야 되는 직업이나 아니면 여기는 조금 영업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는 물 장사, 이렇게 물 장사, 술 장사 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잘 맞고요. 성향 자체가 굉장히 활달하고, 어떨 때 보면은 사람을 많이 가리는데 또한번 알고 보면은 굉장히 또 밝거든? 말도 잘하고, 처음에 물꼬가 좀 어려워요, 이 사람이. 낯을 좀 가려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만 조금 이제 트레이닝을 하셔가지고,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외향적으로 이렇게 좀, 바꾸신다면 좋겠어요. 인상도 다들 좋으시고, 보면은 미남 미녀들이 많습니다. 5월생 범띠들이. 그래서 연예인들도 많고요. 가수나, 탤런트, 이렇게 그런 분들, 배우나 이런 분들이 또 연예인들이 많은 게이 범띠의 5월생들입니다. 그래서 금전으로다가는 깔고 있지만, 본인이 조금 낯가리는 거, 그거, 사람을 알고 지내는 거기 시기가 좀 걸려. 그거 빼고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깍쟁이 같다 소리도 듣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여리고 아주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 예술적인 직업, 그런 전문직이 잘 어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국하고도 또 인연이 많아서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거나 미국이나 어디서 이렇게 살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데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잘하시고 전문적인 어떤 캐리어를 가지신 분도 많은데 5월생 범띠들이 대체적으로 사는 거는 굴곡이 별로 없어요. 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6월생입니다. 6월생 범띠들은 여기 보면 편모가 아니라 편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 부모하고 떨어져서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이제 저기 돌아가셨다든지 해가지고 여기는 헐 부모 밑에서 자란 분들이 6월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 6월생들은 보면은 기질 자체가 조금 뒤늦는 감. 그러니까 남들보다 약간 뒤늦는 감. 뭔 얘기인지 아시죠? 스타트가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거 꿀다 빨고 나올 때이 사람이 자, 그때 시작한단 말이야. 하는 일이 그렇다고. 약간 템포가 한 템포 늦어지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곤조가 있어. 끈기가 좋아라 해가지고 곤조 때문에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성향 자체가 끈기가 있고, 그리고 약간 뒤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 늦은 감에도, 그래도 거기 긁어먹을 누룽지는 많아. 그 솥에. 밥은 다 퍼가도. 그래서 거기서 창조할 수 있는 창조력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고독한 사주가 조금 있는데요. 고독한 사주인데, 6월생들은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뿌리 깊게 있는 사람들이라, 결혼을 해도 특별하게 이혼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본인이 많이 인내를 하는 분들이 많고, 좀 외로움이 많지, 안쓰럽고, 좀, 그래요. 6월생들이 조금 불쌍한 생각이 들어. 왜냐면, 조금 어렸을 때부터 부모종이 조금 없었다 그래. 그러니까 정이 많이 그리운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금전으로다가는 본인이 이 곤조 때문에 이 노력하고 하는 이 곤조 때문에 본인이 금전을 불러들인다 이래. 한번 잡은 금전은 절대 안 놓칩니다. 그러니까 근면 성실하고 조금 뒤늦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의 보람은 반드시 받는 거고 이 사람들은 말년 운기가 굉장히 좋아요. 말년의 운기 50이 넘어가야 좋습니다. 그 전에 뭐안 좋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사막에다 갖다 놔도 잘 살아. 그러니까는 생활력이 강한 거지. 그러니까 올해 기운 자체가 올해 기운 자체가 초반 조금 지나면 바로 좋아집니다. 괜찮아요, 올해는. 뭐 모든 게어뭐다 좋다, 다 좋다 이러는데 아 그렇지는 않아. 근데 뭐다 나쁘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좋은 거 얘기해주고 중간에 조심해야 할거 얘기해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분들은 건강을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젊으신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조금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난다든지 이러면 미리미리 빨리빨리 병원에 가시든지 뭐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장 쪽으로 여기 좀 장이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몸이 미리 체크를 하셔야 돼. 건강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조금 체크하셔 가신다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금전으로 일로서는 괜찮아요.